필러 맞을 때 가장 아픈 부위는 어딘가요? 이거는 이마가 제일 아파요. 필러를 많이 하시는 부위가 이마, 코, 팔자, 눈밑, 앞광대, 앞볼, 옆볼, 입술, 턱, 이 정도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텐데,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. 얼굴 제일 위쪽인 이마가 제일 아프고, 내려올수록 안 아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턱이 제일 안 아파요. 이마 필러는 보통 하시고 나면, 아, 이거 두 번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. 아픈 것보다도 소름 끼치는 느낌이랑 소리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편이에요. 그치만 아픈 만큼 만족도도 정말 높기 때문에 조금 볼륨이 빠지면 대부분이 다시 오시더라고요. 못 참을 정도는 아니라는 뜻이겠죠? 이마 필러를 이겨내신 분들은 필러의 끝판왕을 이긴 거니까 다른 필러는 좀 수월하게 받으실 거예요. 그리고 입술 필러 아픈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건 어떤 바늘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 차이가 정말 커요. 저는 아주아주 얇은 바늘로 시술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데에 비해서는 별로 많이 안 아파하시는 편입니다.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짜기가 부들부들해서 힘들 정도로 엄청 가는 바늘로 해드리는데 제가 짤수 있는 힘이 되는 한 제일 얇은 게이지가 30게이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